코레일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일반 열차와 KTX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충북선과 영동선, 태백선, 경북선, 중부내륙선, 정선선,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은 제외됐습니다. KTX의 경우 중북내륙선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 운행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구간별 저속 운행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탑승 전에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